잉크가 두 개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오늘 예고과를 헷갈리게 해서 놀랬는데 마이크를 두 개를 설치하는 걸 보니까 제가 기자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주셔서 날씨가 더우니까 웃고 지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으로 크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경자 회장님, 또 정영희 회장님, 또 서울에서 오신 우리 박윤혜 센터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생각을 항상 전해드립니다만 말씀드린다만 자원봉사를 위해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지 아니하면 몸이 아프거나 근질근질하거나 뭐 이렇습니다. 자원봉사하는데 빠지면 뭔가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이렇게 가십니다. 사회가 날로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지금 유럽으로 붙었습니다. 유럽에서 완벽하게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사회도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값이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현재 경제에 대해서도 금년 어떻게 잘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우리만의 몫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 사건이 터지면 바로 영향이 우리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계는 불편하고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는 현 구도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유럽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여러분들 언론 대하시면 아시지만 물가는 이미 고물가되어 있고 소득은 적고 거기다 김치계라 하니 누구보고 김치계라는 소리냐, 우리 똑같이 물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연일 대보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잘만 하면 사회적 통합만 이렇게 내면 우리가 극복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약간 고성장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성장이라도 사회가 단합돼서 하나로 가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 지역별로 있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사회가 점점 기업은 성장하는데 현실적으로 사회는 더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자원봉사. 그래서 현대복지는 자원봉사 없이는 복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또는 시나 또는 정부에서 아무리 외쳐도 다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할 뿐이지 직접 주민과 접촉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 주민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강북구의 자원봉사 단체가 약 40여 개 2만 7천 명이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부분적으로 참가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 생업을 팽개치고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지만 틈이 나는 대로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베푸는,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자원봉사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절망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거의 왔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다 다른 나라는 2차 대전 당시에 중진국에 머물렀거나 중진국에서 좀 나가려다 좌절해서 다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산업화와 인간을 정의롭게 살아보자는 민주화가 동시에 이룩돼서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에 이룩돼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원봉사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자원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앗이라는 우리 제도를 통해서 이웃집이 어려우면 동네 전체가 가서 이웃집 어려운 집을 다 해결해주고 그러한 품앗이 전통이 우리 조선시대 우리 대한민국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웃을 돕는데 끊임없이 돕고 있습니다. 무엇을 크게 바래고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한 사회를 공동체적 사회를 이룩하는데 서로가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원봉사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하시는 이 일이 나중에 우리 사회를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씁니다만 어려운 선임처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음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항상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그 마음은 자원봉사가 희망 강국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자원봉사 릴레이 정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이 릴레이가 우리 다음 부로 훌륭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